번째로 찾은 오늘의 대박집. 손님들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요. 대체 뭘 드시러 오신 건가요? 요즘같이 더운 날 정말 입맛 돋구는 시원한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시원한 육회가 듬뜩 들어가. 아이고 이거 다 뭐야. 아 오늘 만만치 않아요. 힘들어요. 오늘. 면발에 채소고명, 부드러운 한우 육회까지 듬뿍 올리고 살은 동동 시원한 육수 부어주면 손님들의 발길 붙잡는 대박 메뉴 한우 육회 냉면입니다. 판타스틱. 그리고 하나 더. 면발에 양념장을 뭐야? 더해 매콤하게 즐길 수 있는 냉면이요. 한우 육회 비빔냉면까지. 이건 아 이건 비빔이고. 취향껏 골라 먹을 수 있다는데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 빈 그릇이 되기 전에 멈출 수 없다는 한우 육회 냉면. 아 육회가 뒤에. 면발 되게 자연스럽게 섞여 있어. 아, 왜 이렇게 잘 드셔? 달콤 시원한 국물은 아, 그릇째 마셔줘야 제맛. 아, 저 그릇은 아까 마트 스시랑 똑같은 것 같은데. 감독님이 너무 좋고요. 육회만 먹어도 맛있는데 다들 웃음이 절로 나오시네요. 같이 먹으니까 웃음이 나오죠, 저희가. 면발의 쫄깃함이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어요. 식을 줄 모르는 한우 육회 냉면의 인기. 과연 하루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주말이라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셨네요. 매출은 586만 원 나네. 하루 매출. 주말 기준 일 매출 약 590만 원. 대박집 확인. 나도 매출을 기여하고 싶다. 손님 한 팀도 못 받고 집에 들어간 적도 있고 20-30만 원 팔고 들어간 적도 아주 많습니다.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되었던 것은 아니라는데 손님들의 입맛 사로잡기 위해 사장님이 바꾼 딱 하나. 육회겠죠? 그 비법이 대체 뭔지 육회를 바꾸셨어? 손님들은 알고 있을까요? 특징이 포인트가 육회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찍어주거든요. 근데 여기 냉면은요 굉장히 부드럽고 면은요? 솔솔 모금하게 처음에 면으로 몰고 가는 거 보니까 면은 아니에요. 이집 면을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그러네요. 진짜 몰고 가네요. 자체 구수한 맛이 있어서 이 집을 자주 찾고 와요. 손님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건 맛있어. 냉면의 면발. 면이 쫄깃하고 맛있다는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흔쾌히 면발의 비법을 공개하겠다는 사장님. 특별한 재료를 사용해 면을 반죽한다는데요. 이건 고구마 전문인데 저희는 이걸로 면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반죽을 하기 전 펄펄 끓는 물을 고구마 전분에 들이붓는 사장님. 아, 뜨거운데. 설마 맨손으로? 게다가 맨손으로 거침없이 반죽을 시작하는데요. 물이 부수신가? 네, 이게 입반죽이라는 건데 이렇게 직접 끓는 물로 반죽을 해야 면이 탱글탱글하고 쫄깃한 맛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점성이 없는 고구마 전분을 반죽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맨손으로 뜨겁지 않으세요? 아, 당연히 뜨겁죠. 당연히 뜨거운데 저도 한 30년간 면을 만지다 보니까 면도 탱글탱글하고 고구마 전분만으로 반죽을 할 때 면발이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밑반죽을 하고 손으로 직접 치대 손맛을 더하고 있다는 사장님. 아유, 다 손반죽으로? 어떻게 만나요? 그렇게 해서 몇 분 나와요? 밑반죽이기 때문에 면이 떠오르면 바로 건져내야 퍼지지 않고 쫄깃탱탱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데요. 제 뜨거운 물에 반죽을. 오, 쫄깃글! 갓 뽑아낸 면발의 탄력 느껴지시나요? 어디인가요? 아프네, 아프네. 구수한 맛과 식감 모두 잡은 면발 가득 담고 무슨 곤약면같이? 채소고명에 쫀득한 육회 듬뿍 올려 시원한 육수까지 부어주면 완성! 한번 맛보면 젓가락질 멈출 수 없다는 마성의 매력! 면발에 육수와 양념장이 골고루 배어들게 비벼주고 한 젓가락 가득 집어 입으로 쏙 호로호로 끊임없이 쭉쭉 들어가는 이 맛. 냉면은 양념장 맛으로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면발이 고소하고 맛있어서 계속 먹게 돼요. 면 자체가 쫄깃쫄깃하고 이 부드러운 육회랑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구수한 맛과 쫄깃한 식감. 이 면발이 딱 하나 맞죠? 우리 안 좋아요. 고구마 전분으로 입반죽한 면발도 좋아하시긴 하시지만
저희 집 비법은 따로 있어요. 그렇죠. 진짜 딱 하나를 찾기 위해 뭐 면 아니면 육회죠. 가게한 손님들을 유심히 지켜보는데요. 한우 육회냉면의 화룡점장, 육회에 푹 빠진 손님들. 걸렸어요, 걸렸어요. 여기는 육회 양념 전신의 한소예요. 아, 양념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고 부드럽고 감칠 맛이 납니다. 육회 비빔장이 비린내도 잡아주고 육회 맛을 더욱 살려주는 것 같아요. 먹을수록 입안 가득 감칠맛이 맴돈다는 육회. 비린맛이 없고 신선해서 더욱 맛있다는데요. 우리 가족은 한우 고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2년째 당일 도축한 한우만을 사용해 육회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요 양념. 한우 육회의 맛을 살려주는 양념장을 더한 후 팍팍 올랐다는 매출.